천의 마을 회상연극인데요. 이 작품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성남의 하천이 복개되기 전의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 하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던 얘기들을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담았습니다. 중장년층이죠. 복개되기 전에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한테 추억을 좀 회상시키고 싶었고요. 그리고 이 도시가 갖는 원래의 의미, 그것을 또 회상시키고 싶었던 거고요.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어떤 하천에 대한 학술적이거나 어떤 지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천은 그 당시에 그때그때마다 틀린 모습으로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,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데 굉장히 친근한 존재였다는 그런 것을 좀 부각시키고 싶었습니다. 성남은 천의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거기에다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, 이 부분이 아주 성남의 역사와 오늘의 연극 무대가 딱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런데 해상이라는 그 자체가 또 시민 배우하고의 어떤 그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 추억 속을 내가 걸어가는 것 같고, 내 젊은 시절을 마주치면서 그 옛날이 참 힘들었는데도 참 그립구나, 모르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했어요. 네, 저는 옛날에 저를 다시 회상하면서 저희 엄마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. 70년대 일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자라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보고 풍경을 본 거는 거의 한 80년대 됐겠죠. 그죠? 시장에 항상 나와보면 엄마가 시장에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항상 시장 풍경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. 거기서 맨날 배추 주워가지고 배추 이파리 주워서 막 소꿉놀이하고, 지금들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. 옛날에 다 그게 소꿉놀이였어요. 성남에는 거의 개천이었어요. 여기 성남에 딱 떠오르는 거는 너무 하수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물이 차서 거기서 고무신 이렇게 꺾어가지고 물배 띄우고 이렇게 막 배 띄우고 놀던 기억이 많고, 첫째는 차가 안 다녔어요. 차가 수진이에서, 수진이 고개를 정말 이 연극에 대사 나오시듯이 수진이로 통해서 서울로 나가는 버스밖에 없었어요. 그때 당시에는. 그 개울터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고, 거기서 오가던 서로의 정, 그걸 지금 보는 사람들이, 물론 그 시절을 또 그 동네 알았던 사람들은 느끼겠지만, 몰랐던 분들한테도, 사람들의 정이 이런 거구나, 이렇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연극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동과, 또한 그런 생생한 생동감이 참 많이 좋았고요. 그러면서 저도 제 나름의 그 과거의 기억과 어떤 그런 사건들을 회상하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진짜 사소한 공간에서 참 아름다움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, 그런 걸 좀 기억해 주겠고 또 느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.